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여령군 국류면 청정로 1180-42번지에 있는 역사관광지 사찰인 일봉사를 찾았습니다. 일봉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봉황산의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영국에 있는 기네스 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동굴 법당이 있는 곳입니다. 동굴 법당은 무량수전과 대웅전 두 곳이 있습니다. 대웅전은 그 넓이가 138평에 이르고 무량수전은 90평에 이릅니다. 일봉사는 일찍이 신라 성덕대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727년 신라 성덕대왕 26년에 신라의 해초스님이 중국과 인도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게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배경이 지금의 봉황산 일봉사가 있는 곳과 흡사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사찰이 성덕사였습니다. 성덕대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사라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일봉 해운스님이 산의 기운이 너무 세다 하여 그 기운을 달래기 위해서 그 학위를 달래기 위해서 동굴법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굴법당은 제1 동굴법당인 대웅전과 제2 동굴법당인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봉사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과 동굴법당과 기암계석과 마예불류가 약사전과 용궁당과 산으로 봉황산으로 1km 이상을 쭉 걸어서 올라가면 거의 산 정상에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당천까지 극락보전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봉사의 실버랜드까지 보여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사리탑부터 시작해서 무량수전과 대웅전 폭포수를 쭉 보시면서 일봉사의 모든 것을 구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오른쪽에는 영왕당, 독성당.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온 거야? 실버랜드. 네, 실버랜드. 물은 그치면 질병이 사라지고 마음이 물처럼 맑았습니다. 바가지는 물을 끓으면서 바가지에 물을 계속 촉촉 끓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작은 집에는 Thank you.